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곽지영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명대 경영학과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첫 번째는 세명대학교와 3.1회계 법인이 세무회계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주무직 교육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14일 3.1회계 법인과 세명대학교는 미래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회계세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상호협력체계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경영학과 주문식 교육과정은 경영학과 교과과정에 직접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는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회계세무 분야 직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향후 세명대학교 회계세무 관련 학과 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회계법인 현장 실습과 공인회계사 초빙 강연, 취업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직업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주문식 과정을 통하여 14학번 나은주 학생이 3.1 회계법인 산하 3.1 인포마인 대리로 취업을 했습니다. 또한 19학번 이유진 학생은 회계세무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관리 2급 자격 시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며 전공 기초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2019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회계관리 2급 자격증 시험에 ACE 전공 자격증 취득 동아리원 12명이 참여하고 있고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관리 2급과 1급 자격증 그리고 재경관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그니처 프로그램은 비교과 과정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취득반과 AI를 위한 쉬운 파이썬 코딩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유는 여러분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AI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 역량이 코딩과 분석 능력입니다. 밀도 높은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정규 강좌에서 다루지 못한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대비반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취득으로 리서치 회사나 컨설팅 업계 진출 기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강의 방법으로는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 출제 경험이 있는 김계수 교수님께서 13주차 강의를 LMS를 통하여 제공해 주십니다. 현재 세명대학교 재학생 77명이 수강 중입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쉬운 파이썬 코딩 과정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코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개설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상하는 내용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함이며 기본적인 코딩 지식 함양으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넘어 인공지능 역량도 습득하게 하고자 합니다. 15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LMS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명대학교 재학생 3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 다양한 기회, 세명대학교 경영학과에서 3월달에 신입생으로 만나요.